어떤 색깔이었으면 좋겠어? 남색? 남색? 빨간색 같은 건 어때? 빨간색은 안 돼?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물품만 저희가. 아, 이거, 미리 공개하면, 아, 빠질래나? 아, 진짜 빠질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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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니 다음 것 같은데 지금 괜찮은데요? 괜찮지? 네. 네. 빨간색 안에 속옷 엄마 담으실 때 저거 입고 다녀요. 그리고 아무 때나 입을 수 있게 약간 검은색으로 하는 게 귀찮다 싶어서 이렇게 했거든? 근데 괜찮은데? 담으실 때 저거 입고 와 진짜 그리고 친구들은 모르는데 제물포고등학교가 내가 인천의 부평고등학교 나왔구나. 제물포고등학교 우리 내가 부평고등학교 다닐 때 인천의 제물포고등학교다 그러면 명문 중에 명문이요. 인천에서 최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평준화돼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제물포고등학교다 서 있으면 없지. 그게 안 돼. 동혁이는 키가 크기 때문에 다리가 길잖아. 다리를 조금 숙여야지 아마 목을 조금이나마 들어가는 게 진짜. 기다려. 기다려. 중간이야. 무릎을 조금 굽혀서. 종이 너무 많이 나. 얘랑 맞춰. 아니, 얘랑 맞춰. 한도 내려. 아이. 이 정도? 괜찮은데? 아 이게 개만이 이 두께를 잘 맞추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현이는 키가 너무 커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Q는 여기에 있는데 눈이 Q에서 벗어나 있다고. 그러면 두께 맞추기가 어려워져. Q를 내 눈과 맞도록 두 눈 사이에 Q가 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을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해봐. 차라리 기도를 한 개 더 이렇게 봐. 아니 너 누랑 먹냐? 흰 공도 같이 먹어. 미치라고. 천재야. 자 다음 사람. 이건 안 되고. 집중한 거에 비해서는 두께가 잘 안 맞았지. 왜 그러냐면 시절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쪽에 한 거. 제물포고 포고 단골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놓고 붙여놓고 얘를 이렇게 말아서 얘를 흔들었을 때 흔들림이 잘 없어요. 그래야지 얘가 안 흔들려서 다시 못 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흔들려서 안돼나두 손가락을 단골 손가락을 그렇지. 아까보다 잘 맞았지.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몸을 잘 치기 위해서는 큐를 굵게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요 줄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 줄에다가 허공에다 이렇게 반듯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독하게 드리블 이렇게 이 연습을 많이 하면 공은 잘 맞지가 않지. 이번에 좀 빠른 속도로 쳤는데 그러지 말고 그리고 길게 어떤 식으로 쳐야 치는 거 맞아? 몇 번 쳐봤어? 진짜로? 잘 치네. 예. 아, 다 놓고 가셨구나. 왜요? 계획하는 거 사진 찍어야 된다. 아, 저요? 네. 그렇죠. 찍어주시게. 와, 몇 점이야? 몇 점 쳐? 잘 못 쳐. 4, 9억 단 점수. 근데 잘 치네. 이게 어려운데. 쉽지 않은 거 되게 어려워. 네, 이분 아득한 분이 네. 오, 초구까지 쓸 줄 아네. 자, 그런데 당구를 몇 번 쳐봤어? 거의 처음이면 지금도 못 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잘 치려면 이 연습을 많이 해. 선이 있잖아요. 이 선 위에 큐를 이렇게 반듯하게 내미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이 여기에 익어지면서 공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가거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걸 빈스트로크라고 하는데 빈스트로크라서 3회 한 다음에 초보자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 큐에다가 선을 맞춰봐. 이 큐의 큐 선하고 내 큐하고 선을 맞춰줘. 두껍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노란봉을 잘 맞추고 싶어서 노란봉을 봤잖아. 그러니까 신봉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겨냥은 겨냥할 때는 신봉을 보되 노란봉과 신봉을 같이 보되 실제로 마지막에 치는 순간에는 신봉을 더 치는 연습을 누구야? 뭘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계좌번호 보내주시고요. 홍철은 왜 이 당구 수업을 신청을 하셨을까요? 저요. 친구 따라왔습니다. 아, 누구? 동영이? 둘 다 따라왔어요. 아, 그래? 저 친구들은 왜 왔을까? 그러게요. 처음인데 원래 처음 치는 사람이 공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 선에 반듯하게 맞는 연습을 먼저 몇 번, 한 10번, 20번 정도 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공이 잘 맞아. 근데 받는 게 어떻게? 그거는 휴거리의 높이를 낮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얘를 높게 하면 조금 산 공간이 뜨고 그리고 줄을 수평보다 조금 낮게. 숫자 하나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 조금 이쪽 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다음 거, 다음 에이. 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옆돌리기. 아, 됐어? 진짜? 그래도 되나?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나? CCTV 있지 않나? 조금 전에 이 배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이렇게 치는 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아, 그걸요?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어서? 아.
회전 없이 얘의 오른쪽을 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이런 거를 제각 돌리기 또는 옆으로 돌린다고 해서 옆 돌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구대가 이렇게 세로로 길게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제각 돌리기를 옆앞 돌리기라고 부르고 지금 이제 다시 하나 또 배울 건데 이것도 이거는 아까 하고는 오른쪽을 맞춰서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이거는 회전을 사용해서 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옆돌리기라고 해요.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있을 때 옆으로 돌리는 걸 옆돌리기라고 하는데 자 3시 방향 2팁이라는 회전을 주고 3시 방향 2팁이라면 1팁, 2팁, 3팁인데 2팁 요 정도. 그리고 두께 2분의 1을 겨냥해서 자 이렇게 치면 이거 되게 쉬운 거거든요. 이렇게 치면 되는데 자 고수들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번씩만 오 나이스 잘 쳤어 뗏기 봐라 잘 쳤는데 안 맞았네 다음 선수 원래 3구 쳤었어 네 오 별로야 별로 내가 원했던 것보다 두껍게 맞았지? 네.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 두껍게 맞았을까? 자 다음 사람 원래 한팀정도 주면 좀더 네가 치는 것보다 어, 당점을 좀 아래를 주셨군요 아래를 주셨고 노란 공이 이렇게 왔다는 건 좀 두껍게 맞았다는 건데 원래 이렇게 두껍게 치고 싶었어? 네, 아니 생각보다는 두껍게 더 맞았어 생각보다는 두껍게 맞았지? 네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 자, 다음 선 오, 잘 쳤네 나이스, 나이스, 잘 쳤어 50점이라고 했지? 네? 50점이라고 200이야? 어른들이 100점 정도? 잘 치네 당구 처음 시작한 사람은 30이라 그러는데 30? 30? 아니 이번이 처음 그럼 30이야 오, 잘 쳤어 처음 치는 거 치고는 잘 친 거야. 자, 다음 사람. 이거 다음 게임. 두 번은 넘쳐. 오른쪽에 회전을 주고, 오른쪽을 반 정도 초코 칠하고, 초코 칠하고. 초코 칠해야 돼, 초코 칠. 우와 17분이네 오 잘 됐어 자 이제 2분 남았으니까 오늘의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빨리 와봐 오늘의 당구 이론 당구 필수 이론 이것만 알고 가도 자 어른들이 당구를 치는데 한 20년, 30년, 40년 쳤다는 사람이 당구 점수가 막 200이 안 되는 사람 많거든 그거 왜 그러냐면 이론을 모르고 쳐서 그런데
회전을 회전 없이 내가 이 공을 이렇게 2분의 1 그림처럼 2분의 1을 맞춘다 그러면 회전 없이 친다 그러면 이렇게 겨냥하면 되겠지.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 되잖아. 그런데 회전 없이 치면 공은 이렇게 똑바로 가거든. 그래서 2분의 1 두께를 그나마 맞추기가 쉬워. 그런데 회전을 주는 순간 나는 곱게 내밀어도 공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 이거는 축구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중심을 치지 않고 이렇게 쳤기 때문에 비껴 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당구공이 작고 순식간에 공이 날아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는 잘 예측을 못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반드시 이렇게 두껍게 맞아진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항상 회전을 줬다고 해서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필요한데 큐를 수평에 가깝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칠 때 이렇게 두껍게 맞아지는데 이걸 스쿼트라고 해요. 스쿼트였어. 스쿼트가 뭐냐면 오징어나 낙지 이런 애들이 막 먹물을 탁 뿜으면서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먹물 뿜는 그걸 스쿼트 분출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회전을 주고 큐를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칠수록 이렇게 스쿼트가 많이 일어나는데 스쿼트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회전을 주고 큐의 뒤를 들고 느리게 치면 이번엔 커브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을 맞힐 때는 내가 스쿼트가 일어날 거냐 커브가 일어날 거냐 그걸 감안해서 속도, 큐의 각도 이런 걸 조절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치다 보니까 오랫동안 쳤는데 당구 실력이 안 늘거든. 가장 당구를 칠 때 기본이 되는 당구 이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됐죠? 네. 자, 내일도 또 나올 거죠? 내일은 이거에 이어서 빗겨치기, 그리고 초구까지도, 아까 초구 잠깐 치는 것 같은데 초구 치는 것까지도 알려줄 테니까. 내일 만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더 치면 안 되는 것 같던데, 선생님이 나보고 문 잠그고 집에 퇴근하라고 그래. 아, 그리고 유튜브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당구박사 검색하면 무료 스마트폰 앱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거랑 똑같은 구성이, 이거하고 똑같은 앱이 있거든? 그래서, 당구 좀 더 잘 치고 싶은 사람, 당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좋아요. 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 재물포고등학교 티셔츠 같이 입지 않을래? 하고 꼬실 수 있는 사람은 꼬셔보고. 괜찮지 않아? 안 꼬셔질까, 이거? 이거 가지고? 아, 전 이게 꼬셔. 아, 진짜? 아, 이거 내가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야, 이거. 진짜. 색깔부터 해서. 너무 싫어해서 너무 많이 싫어. 근데 뭐, 겨울 됐으니까 안에 입고 다니면 됩니다. 내일 봐. 수고했어, 내일 봐.